요즘 게임이 안 돼가지고 좀 고민해봤는데 오늘 자둘둘 하나하나 좀 써볼게요, 여러분들. 게임 좀 다방면으로 좀 약간 연습해보겠습니다. 지금 둘둘 하나하나를 할까 그 삼공미를 할까 고민했거든 오늘. 일단 둘둘 하나하나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삼공미까지 맛보던가 좀 해봐야 될 듯. 그렇지. 이것이 바로 코다리. 그렇지. 아니 나쁘진 않은데 내가 원하는 뭔가 그런 느낌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. 몰라. 호우! 승우리! 더블 침투 시키면은 이게 직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여기서 한번더 눌러주면 그냥 달리죠. 그럼 안으로 가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2000! 자, 주맨. 야, 좋은데 4231? 아니 30미가 아니 움직임 개쩌는데 지금? 아니 침투 타이밍 빠른데? 가운데 숫자 개 많아. 뭐야 이거? 아, 뭐야? 아, 뭐야? 길게다, 이 양반아. 파워헤더가 달려있는 주맨이죠? 애초에 달려있었습니다, 선천적인 재능. 우와! 아니 성룡이 형! 이런 거 따내줘야지! 제토디! 주맨! 나이스. 여기. 와, 씨, 이게 막혀? 와! 어 미친! 아니 미친! 뭐야 지금 놀래라! 왔다 상철이 형 감사합니다. 요런 데서 드르게 백 섞어주면 또 좋아 죽지. 요즘에 코너킥 이거 짧게 주고 팟 쪽으로 올리는 거 움직임 보고 올리면 진짜 잘 들어가는 것 같아. 오, 쉣! 아하이! 코다리 맛이 어때? 아니, 별로 안 답답한데? 그러니까 전술을 조금 템포 있게 쓰니까 막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지진 않아. 준유 형이 바세를 한다고 바세를 다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.
보다리 어때? 이찬이 형이 골 넣으니까 기분이 좋네. 이게 한국인인가? 따라오는 거냐고 도대체. 나는 저런 거 따라가 본 적이 없는데. 아 그냥 하지. 아씨 역학하겠네. 하지만 괜찮아 나에겐. 디로쭈가 있으니까. 진짜 민재킴. 아이씨. 아니 내 선수가 빠른데 자신이 없어. 딱 안 따라잡힐 자신이. 뭐야? 코다리. 코코다리. 힘을 오래 갖고 온 느낌이 이제 나야 되지 않을까. 가자. 어? 코다리?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좀 코다리를 믿고 좀 1킥에 참았어요. 근데 정말 신기하게 코다리가 많이 나오네요. 아니 근데 이런 골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. 가자. 어디까지 나와 키퍼. 쏘리 쏘리. 나 미니맵 볼 줄 알아. 야 내 상대 나간다. 스무리. 왜 그러세요? 와 진짜 역같다. 진짜 역같다. 와, 와 진짜 미친. 아씨 개빠르다. 아 진짜 이거 뭐야? 아니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래? 시간호스님 별풍선 3개 르르르르르 슈퍼 댓글. 원래 퇴작하고 방종하려고 했다가 청자 형님들한테 딱 걸려서 억지로 이긴. 크로스 마무리 고다리. 아 전술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여러분들? 약간 배변을 봤는데 기대 없이 휴지로만 닦은 느낌? 더러운 건 아닌데 뭔가 조합이 별론가? 아니 근데 안 좋은 건 아니야. 이건 맞아.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? 근데 아 씨발 엄청난 것도 모르겠네. 이제 좋은 카드들이 너무 많이 나왔나 봐. 이게 스탯으로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확실히 밀리는 게 느껴져요. 옛날 같았으면 다 비볐을 텐데 아 확실히 좀 밀리는 것 같아. 여기서 딱 좋다라고 느껴지는 애가 박주영, 이승우, 김민재. 딱 요 셋은 내가 어딜 가서 추천을 할 만한데 나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.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. 오늘 그래도 뭐 코다리도 몇 번 터지고 했지만 옛날만큼의 그런 매콤한 코다리는 좀 없는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나.